आज हामी परम प्रभुको वचन पहिलो कोरन्थीको पुस्तक दोस्रो अध्यायबाट हेर्न गइरहेका छौँ। दोस्रो अध्यायको एक पद, भाइ हो, म तिमीहरू कहाँ आउँदा ठुला ठुला कुराहरू र बुद्धिमा परमेश्वरका गवाईको घोषणा गर्दै आइन। आइन 그랬네요. 뭐 오지 않았다 이런 뜻이죠. 형제여 내가 너희들에게, 한국은 여기는 누구누구 장소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있는 곳에 올 때에 그런 뜻입니다. 그냥 한국은 뭐 띠밀라이 아웅다 이렇게 쓰죠. 근데 네팔 사람들은 뭐 띠미까 아웅다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너의 있는 곳에 가는 거지 너에게 가는 게 아니라 너의 있는 곳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까하를 쓰죠. 항상 예. 뭐 띠미까 아웅추 뭐 떠바이 뭐까 아우누 그죠? 내 나에게 와라 이런 식으로 아우노스 그리고 크고 큰, 큰 아주 큰 말들과 그리고 지혜로 하나님의 증거를 선포하려고 오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두입밭. 기나기 디메르성과 후다 예수 그리스도 와하라이 크루스마 땅이가 구라바해 어루 게이 나잔네 네이 말레 니스에 가레쿠티. 왜냐하면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네요.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있을 때 아닌가요? 후다 아온 후다 있을 때. 맞아요. 그때 말하는 거예요. 후다 있을 때에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은 것 외에는 매달은 일 외에는 어루 다른 어떠한 알지 못하는 뭐죠? 알지 못하는 내가 확신을 했다는 거네요. 결정했다. 내가 결정했다는 거죠. 내가 결정. 어떠한 것도 너희 내가 알지 않기로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내가 아무것도 어떠한 것도 알지 않기로 내가 니스자여 거랬고 뒤에 결정했었다 하였다 했었다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결정하다 니스제 거래꽃추 그죠? 뭐 내가 결정했어 찬양도 있잖아요. 네 띵밭 뭐 띠미어루카하 두르볼타마 로제데이돌 로컴포사트 아잉. 네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들에게 약함이죠. 벌 두루발 그죠? 두루발 따하면 약함 가운데 그리고 자떠이는 매우라는 뜻이죠. 극도 자떠이 어떠한떠이 어떠한떠 액떠머이 오스더이 오디 자르이 사르이 이 모든 말들이 그냥 그렇게 아주 이렇게 심한 극심한 이런 조금씩 쓰임은 틀린 것 같아요. 쓰임은 틀리는 것 같은데 어쨌든 어떨 때 이걸 대부분 다 똑같이 써도 되나요? 액더머이 더르 오늘 썼죠? 오스더데이 더르 뻔히 오늘 썼죠? 와이나 오스다 아누사리오 포락 포락 아운서 바케 군 바케 게고 바레만 렉데이셔 테스코 오스다 아누사리 우리는 모르죠. 네 우리에게 읽을 때는 이렇게 말하는구나 하지만 말하려고 하면 어떤 때 어떠한 때를 써야 되는지 어떤 때 액담을 써야 되는지 이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가르쳐 줘야 되는데 사무엘이 어쨌든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짜떠이 두려움으로 그러니까 심한 두려움과 깜뻑 하면 부끈뻑 깜뻑이죠 깜뻑 부끈뻑 할 때 부위가 땅이 울리는 걸 북깜빠라고 하죠. 깜빠에서 나왔네요. 깜빠 떨림으로 왔다. 자르빠 미로 우파데스라 선데스 갓라도 라 부디 푸나 섭다마 티에나 따라 파비트로 아트마코 라 석티코 파르다산마 티에 네 나의 우파데스 성경에 우파데스가 있죠. 잠언이죠. 잠언 교훈이죠. 프로버브 훈계죠. 예, 나의 훈계와 썬데스는 그냥 메시지라고 했어요. 메시지 나의 메시지가 나의 말이
겉을 나고도는 깨고 겉을 나고도 요 번이 임프레션 번이 운차 임프레스 거르도 번이 겉라도 भनेको चाहिँ उसलाई마음 मन पर्ने पर्ने सजिलो शब्दमा भन्न पर्दा मन पर्ने हो उसलाई उसले गर्न चाहेको कुरा गर्दा चाहिँ छेमिन्ने नि भनौँ재밌는 일, 설득적인 이런 뜻이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영향력이 न 있는, 설득력이 있는, 설득력이 있고 부디푸르나, 부디푸르나는 뭐뭐스러운 이런 뜻이죠. 지혜로운, 지혜로운 말에 있지 않다. 말이 아니다. 말에 뭐 장소니까 말에 있지 않다. 그러나 성령의 그리고 능력의 Production은 뭐예요? Production은 나타남에 있다. 디스플레이죠, 디스플레이, 쇼. 우리 비소바사 앞에 있는 그큰 전시장 있죠, Production. 거기 가면 Production이라는 단어가 아, 있습니다. 버터선이 마르거라고 하죠. Production이 마르거, Production이 마르거. 네, 전시하는 전시길 이런 뜻이 있죠. 네, 빠츠빠 ताकि तिमीहरूको विश्वास मानिसको बुद्धिमा होइन तर परमेश्वरको शक्तिमा आधारित होस्।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그죠? 지혜가 아니라 지혜에 있지 않고, 지혜에 있지 않고가 맞는 것 같아요. 지혜 안에 없다. 지혜에 있지 않고, 지혜에 있지 않고, 않고. 하나님의 능력의 아들은 뭐예요? 기초, 기본, 그죠? 베이스죠, 베이직이죠. 아들이 다음은 베이직이죠, 베이직. 기초하기를, 기초할 수 있기를, 토대를 두기를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될것 같네요. 버비트라 아트마코 기안 성령의 지혜 첫 번. तापनि परिपक्व भएकाहरूका बीचमा हामी बुद्धिको प्रचार गर्दछौँ। तर यस युगको बुद्धि होइन, न त यस युगका शासकहरूको बुद्धि जो निश्चय बित्न जानेछ।네, 따악기하고 따뻔이네요. 그럴지라도죠. 그럴지라도 그래도 여기서는 그래도 뻐리뻐까 하면 성숙한 완성된 뭐 이런 뜻이죠. 성숙한 사람들의 사이에서 우리가 지혜를 브로짜르거로도 전한다. 지혜를 전한다. 그러나 이 세대의 지혜가 아니라 이 시대의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근데 꾸밈이 있네요. 관계 대명사가 있네요. 조가 있네요. 그것은 뭐야? 니스저여 빚디자네. 참으로 진짜로. 아까는 결정하다 니스저여가 나왔는데 그것은 참으로 이런 뜻이요. 참으로 지나가면 정확하게 뭐 지나가버릴 빚디자네 차 지나가버릴 이 시대에 가까운 데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걸까요? 가까운 데 있는 명사를 수식할까? 이 시대의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사트밭. तर हामी परमेश्वरको गुप्त र लुकेको बुद्धिको प्रचार गर्दछौँ, जो युग युग अघि हाम्रो महिमाको निम्ति परमेश्वरले नियुक्त गरिदिनु भयो।네. 여기도 실은 이게 조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먼저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뒤 앞에 그 앞문장을 해석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요거 여기 창세 전에 그렇게 시대와 시대의 여기 그러니까 태초에 창세 전에 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 전 많은 세대 전에 이렇게 했네요. 창세 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셨다는 거죠. 무엇을 선택해 줬어요? 이 지혜를 선택해. 그래서 그러나 많은 세대 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정하여 두신
하나님의 비밀스럽고 숨겨진 지혜를 프로짜르 그러다 전파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전체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지혜, 하나님께서 비밀로 숨겨놓았던 지혜죠. 그 지혜를 전파한다. 그 지혜는 어떤 지혜냐면 오래전에 오랜 세대 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정해 두신, 택정했다고 하긴 좀뭐 택하여 두신 이런 뜻이죠. यस युगका कुनै पनि शासकहरूले त्यो कुरा बुझेनन्। तिनीहरूले बुझेका भएदेखि महिमाका प्रभुलाई क्रूसमा टाँग्ने नै थिएन।네. 이 시대에 어떤 것도 누구도 어떤 통치자들도 그것을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이해했다라고 하면 보에데키 그죠? 부제코 보에데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뭐 아에코 보에데키 네가 왔었다면 이런 식으로 디밀레 뻘에코 보에데키 네가 읽었었다라면 뭐 이런 식으로 그래. 그들이 이해를 했다라면 모이마코 프로부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매달지 아니했었을 것이다. 매달지 않았을 텐데 그런 뜻이죠. 매달지 않았다. 노봇 तर यसो लेखिएको छ, आँखाले नदेखेका र कानले नसुनेका र मानिसले मनमा नसोचेका यिनै कुरा परमेश्वरले उहाँलाई प्रेम गर्नेहरूका निम्ति तयार पार्नुभएको छ।네, 그러나 이렇게 기록된 거죠. 쓰여져 있습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그리고 사람이 마음에 생각지도 못한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그분을 사랑하는 그들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준비시켜 주셨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